자,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자,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서 지나가시더라. 여리고.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던 그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근데 여리고라는 것은 가나안 땅 바로 붙어 있는 그래서 그게 사람들이 잘 살고 있고 그 여리고 성 이라는 성이 아주 강한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최후의 이 방해물이 여리고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 땅을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여리고로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그런 곳입니다. 자, 그 여리고라는 그 여리고로 거기에 삭개오라고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종 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기 이제 세리라는 직종이 나옵니다. 세리는 뭐냐? 요즘 말로 하면 속초면 속초시 세무 그 뭐라 그래야 세무서장이라 그러나 하여튼 근데 그러니까 이제 세금 걷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당시에 그 세금을 걷으면 그 세금은 다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로마로 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이스라엘 땅은 로마의 식민지가 로마의 정복당해 가지고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있는 겁니다. 로마 정부는 그각 지역 지역마다 누구에게 세금을 많이 매기고 적게 매기고 어떻게 세금을 걷어야 될지 모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는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 중에 그 지역 누구누구라면 잘 아는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세리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정부에서는 이 세리가 세금을 많이 갖다 바치면 좋아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세금을 정확하게 내기를 다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세금을 좀 줄여서 내고 싶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세리들은 이 세도가 당당해지는 거죠. 그래서 로마 정부를 등에 업고 자기한테 잘못 보이면 어떻게 해요? 세금 많이 내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로마 정부를 백으로 삼아 가지고 이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정말 이 민족의 반역자들이었어요.
우리 한국의 일제시대 같으면 친일파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세리들은 아주 나쁜 놈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이 이 세리들은 천국에 보내지 않는다. 이 세리들은 전부 지옥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전과자들이나 세리들이나 문둥병 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장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로마 정부에서는 뭐 대우가 좋았지만은 그 유대인들 간에는 저거는 인간 같지도 않는 놈이야. 그래서 정말 상종을 하지 않는 그러한 죄인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지옥을 보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케오가 살고 있는 그곳 여리고로 지금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이 인기가 짱이었으니까 그래서 그 이 사케오라는 이 세리장이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돼. 아, 예수가 보고 싶었어. 예수는 어떤 사람인가? 근데 예수는 막 오늘 여리고로 오시기 전에 이미 소문이 파다하게 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케오는 예수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았어요. 왜 그럴까? 그래서 그 예수를 좀 보고 싶어. 그래서 보고 싶은데 사람들이 길에 쫙 나와서 서 있으니까 볼 수가 없는 거라. 왜? 사케오는 어떻게 해요? 키가 작아. 그래가지고 이 사케오가 얼마만큼 예수님이 보고 싶냐면 그래서 달려가 예수를 보기 위하여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 뽕나무 밑으로 지나갈 것 같아서 그 뽕나무 쪽으로 달려가서 자기는 키가 작아서 안 보이니까 예.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예수께서 뽕나무 밑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신다고? 우러러 보시고 이렇게 우러러 본다.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뽕나무에 누가 올라가서 있거든. 탁 보시는 거예요. 우러러 보시고 이러시되 아 이름을 알아. 사케오야. 아무도 만난 적이 없는데. 자, 예수님이 오늘 여리고로 오신 이유는 누구를 만나러 오신 거요? 사케오 만나러 왔습니다. 사케오하고 예수님은 아는 사이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사케오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케오가 누군지 압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날 사케오를 만나러 이 여리고까지 왔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알고 가요?
이제 이런 얘기가 참 좋은 얘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러 여리고로 가신 이유는 삭개오가 나는 예수를 꼭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은 이런 마음이 통하는 거야. 자, 왜 삭개오는 나는 예수를 꼭 한번 봤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을까? 그 세리라는 것들은 다들 나쁜 사람들이야. 악질들이야. 사람을 세금쟁이 세리라는 입장을 위해서 등쳐먹고 아주 나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람 취급을 안 해. 그리고 저것들은 저 세리들은 저건 틀림없이 뭐예요? 저건 지옥행이야. 그래서 그 세리들은 그 당시 교회도 못 나갔어요. 왜 사람 대접을 안 해줬어? 그 사회에서.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로 사는 거는 좋은데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고 살면서 모든 주위 사람들이 다 자기를 뭐예요? 미워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강원도 속초시에 사는데 속초시민들이 전부 한 사람도 안 빼놓고 다 이상구 박사를 미워한다. 그럼 기분이 어떻겠어? 그걸 내가 또 잘 알아. 왜? 아, 이 이상구는 세리야. 사람한테 돈을 뜯고 말이야. 악질이야. 그러니까 미워하는 게 당연하고 미움을 받는 것도 당연한 그런 입장에서 내가 살고 있다. 이게 사람 사는 거예요. 네. 사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를 보고 싶었던 이유가 뭘까? 자, 삭개오의 입장은 그런 입장이에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예수가 보고 싶어. 왜? 소문을 들어보니까, 왜?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는 사람을 차별 대우를 하시지 않은 것 같아, 소문에 들어보니까. 왜? 문, 그 만져서는 안 되는 문둥병자도 어떻게? 손을 내밀어 만지고, 예. 네. 그래서 문둥병을 고쳐주고, 예. 네. 그리고 이제 보면, 여기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와. 세리와 죄인들은, 네, 죄인들이란 게 이제 전과자들 다 나와. 이런 사람들은 그 당시 교회당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 교회에 올 자격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제쳐놓은 사람들이다. 그런데, 예수님만 나타났다 하면 이 세리들이 예수를 보고 싶어 하는 거야. 삭개오처럼. 뭐 하러 와요? 말씀을 들으러 와. 왜? 왜 세리와 전과자들이 예수만 나타났다 하면 이렇게 보고 싶어 할까? 그러니까 곳곳에 예수님이 갈 때마다 이 세리와 죄인들이 몰려드는 거야.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 주고 너희들이 아무리 이렇게 나쁘게 악하게 살고 있지만 하늘의 하나님은 너희 같은 사람들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사교도 전에 들었어 다른 세리로부터 그러니까 그래서 이 세리와 죄인들도 하나님이 자기 같은 악한 사람들은 이미 제쳐 놓은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아니야. 예수님은 이렇게 악한 세리들까지도 차별대우 하시지 않고 사랑하신다. 세리들을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그래서 이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원망합니다. 예수님을 원망할 때 이 예수라는 사람이 죄인과 세리를 영접하고 야 어떻게 밥을 같이 먹냐 말이야 그런 놈들하고. 여러분, 누구누구하고 밥 먹었다 하면, 그 무슨 말이에요? 그거는 상대방을 사람 취급해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런 것들하고 어떻게 밥을 먹냐, 이 말이야. 그건 아주 나쁜 죄인들인데, 그걸 어떻게 예수라는 사람은, 어떻게 그런 것들하고 밥을 다 먹어? 이러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 말이야. 그랬더니, 이 사케오라는 세리도, 그 세리들이 하는 짓들을 보면 참 악한데, 그래도 예수라는 그 하나님의 아들로 자칭하는 사람은, 자기들과 세리들과도 밥도 같이 먹어준다. 그러니까 살다가 세리들과 밥을 같이 먹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놀랄만한 일이야. 그러니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은 세리라는 사람들까지도 뭐예요? 사랑한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보고 싶지. 그래서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었다. 그래서 한번 먼 발치로라도 보고 싶었어. 그래서 이 뽕나무로 기어올라간 거예요. 자, 그 당시 어린 아이들이 나무에 올라가는 거는 뭐 괜찮았지만은 여러분 길가에 있는 가로수에 이 상구 박사 기어올라간다면 그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는 나이가 든 사람이 뛰어간다는 거, 이거 아주 못할 짓이야. 그러면 안 되는 거요. 그, 재신이 아니야. 자, 뛰어가도 안 되고, 제일 못할 짓이 뭐요? 그, 나무에 올라가는 거요. 그러니까, 지금 사케오가, 뽕나무에 올라갔다는 거는, 앞뒤 가리지도 않고, 그 다음 뭐예요? 얼굴에 뭐 깔고, 철판 깔고, 예, 체면 불구하고 올라갔다. 금방
만큼 예수가 누군지 보고 싶었다 이 말이야. 자, 여러분들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예수라는 분은 어떤 분일까? 지금 여러분도 뽕나무에 올라가서 지금 예수를 만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좀 알아보자. 알아보자. 네. 네. 알아보자. 어떤 분이길래 우리 같은 악질 세리들도 사랑하느냐 이거야. 사람 대접을 해주느냐 이거지. 자,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데 예수님이 다 뽕나무 밑으로 오더니 그것도 어떡해요? 올려다보면서 여러분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이 높은 데 올라가 있으면 올려다보는 게 아니야. 올려다보지 않고 시켜서 저 내려오라 그래. 그러면 낮은 사람은 나무에 올라가 있다가 내려와서 어떻게 해? 내려와서 꿇어 앉아야 돼. 그럼 네가 나를 그렇게 만나보고 싶었더냐? 자, 이렇게 나오는 건데 예수님은 그런 거 없어. 자기보다 높이 있으면 예수님은 나무 밑에서 나무 위로 뭐예요? 우러러 보면서. 예. 네. 이런 분이 하나님 된 말이야. 자, 우리가 오늘 아침에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돌멩이 들고 이렇게 서 있는데 그 앞에서 어떻게 서요? 그 앞에서 예. 네. 구부려 가지고 땅에다가 썼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폼 잡는 거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있어. 우리는 폼생 폼사지만 예수님은 폼 잡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자기가 낮아 보이더라도 낮은 데도 가고 구부리기도 하고 우르르 보기도 하고. 네. 우리 인간을 섬기러 오신 분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섬기시는 분이라. 자, 여러분, 그 놀라운 장면입니다. 삭개오야.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돌아갑시다.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와, 오늘 너희 집에 하룻밤 자겠다는 거야. 여러분, 온 여리고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예수를 보려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여리고에서 제일 악질, 사람들이 제일 미워하는 삭개오한테 가가지고 그것도 뽕나무 밑에 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나 오늘 너희 집에 묵겠다. 그런 걸 뭐라 그래요? 가문의 영광이라 그래요. 네. 저도 부족하지만 그런 말 많이 들어봤어요. 박사님이 우리 집에 주무셨으니 가문의 영광이라는 소리 여러 번 들어봤어요. 가문의 영광.
그러니까 갑자기 막 사케오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여리고에서 막 인기 짱 된 거야. 제일 밑바닥에서 돌다가 예수님이 타와서 사케오 내려오라. 네, 너희 집에서 잘 거야 오늘. 여러분 그 집에서 잔다는 것은 그 진짜 예. 네. 예. 네. 유하게 한다. 사케오가 어떻게? 와! 급히 내려와. 어떻게 된 거야? 대박! 이렇게 된 거야. 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라. 기분 짱이야. 이 예수님이 우리 집에 주무실 때 어때?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되게? 못 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립니다. 그 예수가 어떻게 저런 죄인의 집에 묵으러 들어갔냐? 저 말도 안 돼. 네. 누구 집에 가야 되는데? 그 집, 어? 이장 집에를 가든지, 군수 집에를 가든지, 예, 여리고 시장 집에를 가든지,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저 죄인의 집에 가서 먹나? 이 말도 안 돼. 그, 뭐, 사케오는 막, 너무너무 막, 예? 너무너무, 어때요? 막, 너무너무? 어, 감동이야. 막, 항공한 거야. 자, 예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그 여리고에서 제일 악질 죄인에게 더 사랑을 붓는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신 하나님이야. 그렇죠. 그런 거를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는 거야, 우리에게. 아,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죄인의 집에 묵으러 들어가. 아, 말도 안 돼. 그러니까 그 무사람들의 생각은 무선적이라서 그래요. 조건적이라서 그래요. 적어도 예수만큼 유명 인사가 들어가려면 그 집 좀, 어? 괜찮은 사람 집에 가서 묵어야지. 저게 뭐야, 저거? 이렇게 돼. 가, 죄인의 집. 사케오가 감동받았습니다. 사케오가 뭐라 그러냐. 서서 주께 여쭤오되. 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갑자기 재산 절반을 뭐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겠대. 사케오가 변했어. 잘 보세요. 예수님이 사케오한테 협박한 거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저 하늘나라 갈락하거든? 네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야 내가 천국 보내준다 했어요? 아니요. 그죠? 예수님은 그 사케오가 그 세리이기 때문에 그 주위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질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예? 예. 부대접을 받고 하는 그 사케오가 그리고 그리고 그 사케오는 그러면서 참 양심의 가책을 많이 느끼면서 살고 있었어요. 예.
근데 그런 사교를 사람들은 전부 악질로 보고 사람 취급을 안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와서 여리고에서 뭐요? 최고 대접을 했어. 그러니까 사께오는 무엇을 확신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면 자기도 천국 갈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됐으니까 그 믿음의 결과로 그렇다면 나는 가난한 사람들과 내 재산을 나누겠다고 생각이 그게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러 나와버린 거야. 아시겠죠? 예. 네. 예. 네. 성경은 일체도 하나, 이게, 네가 천국을 갈락하거든. 네가 부자 아니야. 어?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라고. 얼마나 잘 도와주냐 내가 보고. 천국 갈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건 내가 나중에 추후에 결정할 일이고 너는 자선사업부터 해봐. 그런 조건을 다는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다 이 말이야. 자,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만일 누구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네 배나 갚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나 같은 이런 악질을 이렇게 사랑한다면,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최고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돈보다 훨씬 뭐요? 더 낫다. 그랬더니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크아. 자,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케오의 집에 이르는 게 누구요? 예수님이요. 그러면 구원이 집에 이르렀단 말은 무슨 말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집에 왔다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이 집에 오니까 사케오가 감동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사케오가 확 변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이 지구로 왔습니다. 그럼 그게 뭐예요? 이 죄 많은 땅에 구원이 이르렀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구원이 이르렀다. 천국이 이르렀다.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으로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다 영접하게 되면 여러분에게 뭐가 이르는 겁니까? 천국이 이르는 거고 구원이 이르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네. 예수께서 이르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크아! 이거 오늘 어디 갔어요? 우리 키 큰 양반. 자, 사케오는 유대인이 아니오.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을 우리 아버지라 그러고,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야? 유대인들이요.
이 사케오는 유대인이 아니야. 자,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케오가 유대인이 아니래도 사케오는 여리고 사람이야. 유대인이 아니어도 누구를 받아들이니까? 예수를 받아들이고 구원이 이르르니까 이 사람, 이 사케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인자에 온 것은, 인자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즉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온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사케오처럼 잃어버릴 뻔했어. 그렇죠? 예. 사케오는 아이고 내같이 악질들은 세리들은 하나님이 제쳐놨대. 그러면 이 세상 살 동안에만 뭐요? 잘 먹고 잘 살다가 가는 수밖에 없구나. 나는 천국하고는 아무런 인연이 없구나. 그래서 구원을 포기한 사람들, 즉 잃어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들이야.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건강한 사람들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찾아 치유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